인간은 처음부터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가 되었죠. 사명을 가진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 7,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비밀이 있는 것이죠. 인간은 처음부터 협력을 통해서 서로 돕고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남자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남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장점, 여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장점, 이 두 가지들이 서로 함께 하면서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정원을 만드신 분이라면 우리가 정원사가 되는 거예요. 정원사가 되는 건데 정원을 가꾸는 일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하기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는 서로 돕고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신 이유가 바로 아담이 하는 일을 돕게 하기 위해서 하와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돕는 겁니까? 약한 사람이 강한 자를 돕는 겁니까?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돕는 게 사실은 맞죠. 뭐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더 강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돕는다는 말은 남자도 여자를 돕고 여자도 남자를 도우면서 서로 협동하고 협력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한. 사실 인간은 혼자 살기에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짓지 않았습니까? 아담이란 말은 흙이라는 말이에요. 흙. 인간은 흙 같은 존재예요.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정서적으로도 연약하고요. 생물학적으로도 연약합니다. 이것을 누가 돕느냐? 바로 남자는 여자가 돕고 여자는 남자가 돕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결혼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두 번째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결혼, 사랑과 결혼을 제정하신 세 번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지고 있는 배타성을 이해하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교회,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또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 호세아서 2장 19절을 보면 내가 내게 장가 들어, 내가 내게 장가 들어, 여기서 1인칭은 하나님이고 내가 내게, 여기서 2인칭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장가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 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 호세아서 2장 19절 말씀에는 그렇게 장가 들겠다는 말을 세 번이나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1장 2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로다. 여기서 1인칭은 바울입니다. 내가 너희로,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준매쟁이가 되겠다. 그렇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결혼한 부부의 관계로 설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 제도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어떤 종류의 사랑인지를 남녀간의 사랑, 부부간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이 타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성격 중에 특별히 배타적인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반 종교들은 다신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죠. 뭐 불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천주교에서도 마찬가지고 타종교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그런 열린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만큼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배타적이죠. 유일신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을 좀 많이 먹고 있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너는 왜 자꾸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냐? 왜 너네 하나님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냐? 왜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냐? 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얘기하는 제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종교를 바꾸지 않는 한, 내가 기독교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한,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기독교의 배타성, 하나님의 사랑이 가지고 있는 배타성을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관계,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마련해 뒀다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 2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오.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여기서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논쟁하라는 말은 마치 가정법정에다가 음행한, 우상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서 지금 논쟁하고 있는,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으라. 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들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묘사를 하고 그 틀 안에서 우상 숭배를 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지고 있는 배타성을 연결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것, 결혼이라는 것, 이성관의 사랑이라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배우고 깨닫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어떤 여자를 사랑하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됐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철저하게 배타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나랑 사랑하는 중에 다른 사람과 또 사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배타적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원래 진짜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왜 너그럽지 못하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원래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네 종교는 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냐? 그거 설명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너는 이 남자랑 결혼하냐? 이 남자와만 결혼하냐? 동시에 여러 명이랑 결혼할 수 있지 않냐? 그 불법입니다. 세상 법에서도 불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원천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 배타적인 그 사랑, 그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풀려나오는 모든 인간의 사랑들은 그 사랑의 성격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배타적인 사랑, 질투하는 사랑, 너만을 위하는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게 됩니다. 사람이 사랑을 시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결혼의 열매로 우리는 아이를 낳고 가족이라는 것을 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게 사랑의 또 다른 면, 특별히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배워가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또 남편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또 우리가 자녀를 낳게 되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목숨을 다하기까지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녀는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것도 원래 그런 겁니다. 사랑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본질적인 속성이, 희생적이라는 것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이거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머리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생겼을 때,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우리가 하게 되었을 때, 또 그 사랑을 받게 될 때, 우리는 그 과정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가족이라는 모형 안에서, 부부관계라는 모형 안에서, 결혼제도라는 모형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해하고 체득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를 만드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